남철씨 맛, 안녕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맛가도 세라마티브 존세라마십니다. 오늘은 원래 주말이라 영화 추천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잔넨데스케도 소레와 시카다가 아르마이시. 원래는 주말에 보기 좋은 영화를 한번 추천을 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잔넨데스케도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에 주말 야간 하시는 영관님이 저한테 칼리아리 의뢰를 급하게 받으셨길래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좀 한번 갈아드리려고 해가지고 한번 오늘은 칼리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칼리아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그리고 칼리아리에 필요한 이런 저기 뭐라고 할까 도구는 전에 똥칼 샤프닝 편이나 다른 컨텐츠를 확인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철봉제스는 금속 가공용 횡목줄입니다. 네, 이거는 칼을 아주 많이 갈아낼 때 필요한 거고요. 보통 초벌용으로 이 다이아몬드 스톨을 쓸 겁니다. 600방이랑 1200방이 동시에 있는 네, 양면 다이아몬드 스톨로 처음 갈아주고 마무리로 이 철봉소용 이 콘크리트 스톨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가죽 스트로패드로 네, 스트로핑을 해줘서 완전히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감님이 저한테 의뢰를 맡기신 칼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아주머니가 쓰신다고 하는 건데요. 네, 상태가 좀 심각하네요. 이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날이 전혀 안 듭니다, 지금. 혹시나 날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 듭니다. 네, 이것도, 이건 좀 그래도 칼 가는 흔적이 있네요. 네, 오늘 대장간 편이에요. 가위로 갈아달라고 이거 갖다 주신 것 같아요. 가위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아, 근데 가위는 스테인레스라 이게 잘 안 갈려요. 일반 스톨로는. 아, 그리고 이거 분리가 되면 좋은데, 이거 분리를, 핀으로 분리를 하네. 한번 일단은 그건 보유 하고 일단 한번 칼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1200방으로 네,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아까 처음 칼 상태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스탠식도도 갈아주겠습니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날이 많이 상했어요. 뒷부분 거의 많이 상했네요. 이 대장간째 산소강에 비해서 이 스테인리스 칼이 안 갈립니다. 그 지난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스테인리스 부식을 방지하는 크롬 성분 때문에 조금 덜 잘 안 갈리는 감이 있습니다. 다 갈렸고요. 네, 이제 가위를 갈아줄 건데요. 이 가위는 지금 보니까 분리가 안 되는 저기 뭐 핀이 박혀 있는 스타일이라 핀은 원래 제가 빼고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특별히 공구가 지금 없어가지고 공구 꺼내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갈아주겠습니다. 지금 가위는 좀 갈아주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칼갈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가위는 더 비싸게 받죠. 예, 네. 아무튼 한번 갈아줘 보겠습니다. 위치가 각도가 잘 안 나네요. 각도가 잘 안 나오네요. 각도를 가위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지금 상태에서 각도가 안 맞아서 한번 각도를 먼저 맞춰보고 해보겠습니다. 각도가 안 나오세요. 아령 받쳐놓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굉장히 고난이도가 되는데. 가위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이렇게 약간 고기져 있어가고요. 커브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가위가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의 가위입니다. 하지만 저는 칼갈이의 초보수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손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거 가위는 외날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밀려나온 벌을 살짝살짝씩만 제거를 해줍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위, 이제 이게 뭐야, 가위나 회칼, 특히 회칼 같은 외날 칼은 이 뒷면, 일본어로는 우라라고 하는데요. 이 우라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칼날이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엄청 날카롭게 갈린 것 같은데, 다음 반대쪽을 똑같은 요령으로 갈아주겠습니다. 가위할 때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안쪽 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위는 안쪽 면이 성능이 거의 절반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안쪽 면을 잘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가위는 실력이 없는 일반 시장 칼갈이나 뭐 저희 부둣방 같은 데서 갈아줄 때는 잘 안 갈아주려고 합니다. 예, 드리는 공에 비해서 별로거든요. 수입이. 또 이게 가위에 사용된 강제가 좋은 강제는 아니라서 갈리기는 정말 잘 갈리네요. 빨리 갈리네요. 마찬가지로 뒷면에 볼을 잘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 각도를 너무 살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부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각도를 잘 조절해서 네, 다 갈렸습니다. 네,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초벌갈이로 지금 저기 뭐 다이아몬드 스톨로 양면 다이아몬드 스톨로 지금 저기 뭐 시칼과 가위를 갈아줬는데요. 이제 지금 너무 잘 갈려서 이게 생각보다 칼도 그렇고 가위도 그렇고 강제가 굉장히 열처리가 안 돼 있고 굉장히 물러서요. 금방 갈리네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느낌상 좀 안 갈아주면 섭섭할 것 같아서 2차로 이 저기 뭐 철물점표 공구리 스톨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물점표 이 공구리 스톨 사용하는 요령은 프론트알 샤프닝 편에서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다 완벽하게 갈린 상태라 마무리 해주는 정도로 간단하게 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철물점표 스톨이 깨진 부분이 중간에 있는데요. 모서리가 특히나 많이 깨져서 예를 들어 잘못 갈아주면은 이게 지금 모서리에 들키면은 이 엣지가 더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갈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버린 것 같아요. 깨져서. 스톨의 입자가 고울수록 이 저기 막 칼날 끝이 그때 걸리는 느낌이 굉장히 미세하게 손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가 나가 있어도 이 긁히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체크하는 차원에서 갈아주기도 합니다.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네. 네, 굉장히 날카롭네요 지금. 네, 그리고 대장간표 탄소관 칼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양쪽 면을 다 갈았으면은 살짝 반대쪽을 밀어서 벌을 제거해줍니다. 예, 다 갈았습니다. 네, 스텐칼도 다 마무리됐는데 이게 워낙에 지금 이 칼은 굉장히 싸구려 칼이고 굉장히 무딘 칼이라 버가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안 간 게 아니고 버입니다, 버. 그러니까 철 거스름이죠. 이게 지금 얇은 지금 칼을 갈다 보니까 이 금속이 밀려서 아주 얇은 막을 지금 피막이 끝에 거스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이따가 마지막으로 스트로핑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지만은 그 생각으로 지금 2차 룰스톨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생각처럼 많이 갈지는 않을 거고요. 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손의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서 아주 미세한 이가 빠진 곳이 있어도 이 걸리는 느낌이 나고 소리가 납니다.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작은 모래알갱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걸리는 곳이 긁히면서 숫돌에. 근데 지금 긁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네, 이게 다 갈려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미 날카롭게 갈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칼갈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스트로핑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두 개 다 식칼이고 이게 가위라 원래 스트로핑 작업을 하려면 여기다 폴리싱, 그러니까 이 연마약을 발라주고 여기 이렇게 뒷면에 이게 지금 파란 광약을 발라주는데요. 연마약을 발라주고 하면 굉장히 스트로핑 효율도 높아지고 품질도 그만큼 좋기 때문에 발라주긴 하는데 그 연마약 성분이 인체에는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가죽 패드에 스트로핑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음식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스트로핑할 때 각도를 너무 세워주게 되면은 오히려 날이 지금 굉장히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칼을 갈아서 엣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워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엣지가 누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을 아무리 갈아놨어도 안 들겠죠. 칼날이 끝이 뭉툭하니까요. 오, 너무 날카롭다. 예, 네, 손에 닿는 감각이 있죠. 굉장히 날카로운 섬뜩한 감각. 오, 너무 날카롭다. 씨. 스트로핑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예, 네, 굉장히 저기 이렇게 우리가 연마약을 바르지 않고 하면은 좀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오래 하십시오. 그만큼 품질이 더 좋아집니다. 오, 굉장히 날카롭네요. 가위도 해줘야겠죠? 가위는 이미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무른 가위라 이미 충분히 날카롭습니다. 스트로킹을 굳이 해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예의상 한번 해주겠습니다. 안 하면 얘가 혼자 삐지겠죠? 가위 혼자 스트로킹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작업이 더 남았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무쇠로 지금 담금질을 해서 대장간에서 만든 이 탄소광 칼인데요. 이 스테인리스 부엌칼과 달리 이 탄소광 칼은 무쇠칼은 녹이스입니다. 네, 녹이스죠. 예. 그런데 이 녹이스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쓰고 사용하시고 잘 씻고 잘 말려주면 되는데 씻은 다음에 가스불에 살짝 물기만 제거를 해주시고 약간 뜨끈뜨끈하다 싶었을 때 식용유나 참기름을 얇게 펴서 발라주시면 녹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매일 사용하시면 잘 말려주시기만은 상관없고요. 네네. 뭐 혹시나 뭐 이게 불에다가 대면은 열처리가 풀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스불에 뭐 직접 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살짝 물기만 말려주실 정도면은 열처리가 풀릴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무쇠 식칼을 지금 씻은 다음에 가스불에다 살짝 말려봤는데요. 이렇게 뜨끈뜨끈할 때 참기름을 얇게 펴서 발라줍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매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얇게 펴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오래 보관하시면 산패가 돼갖고 좀 그 역한 기름 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더 오래 놔두시면 그 냄새가 없어집니다. 손잡이도 조금 발라주시면 좋긴 한데 이거는 취향 차이라 손잡이는. 네, 다 됐습니다. 광택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윤기가만 나죠. 옛날 솥단지 시골에 있는 솥단지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아, 네. 오늘 뭐 이렇게 스테인리스 칼, 대장간 펴 무쇠 칼, 가위를 한번 다 갈아보았고요. 이제 잘 갈아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뭐 음식을 썰어도 되지만 제가 지금 음식 썰 일이 없으니까 늘 하던 대로 제 다리털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맨날 이렇게 샤프닝 컨텐츠 할 때마다 다리털을 밀면 제가 다리털도 별로 없는데 다리털이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뭐 종이 커팅 같은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종이가 뭐 워낙에 잘 잘리니까 탄소광 칼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이구 무서워 씨. 아이고 보이시나요? 제 다리털입니다. 오, 칼이 아직도 뜨겁네. 오, 밀리는 거 보이시나요? 제 털입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다리털 밀린 거? 다음은 스테인리스 식도를 한번 제 다리털을 밀어보겠습니다. 예, 이쪽 밀었고 여기 크게 지금 아 이거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보겠는데? 아 무서워. 이건 아까 네 면도된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제 다리털입니다. 징그러우시겠죠? 와와와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가위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가위는 그냥 평범하게 자르겠습니다. 가위 잘 잘리네요. 신문지가 아까 숯돌 한다고 물이 먹어서요. 습기를 먹은 것 치고는 굉장히 잘 잘린 겁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이건 제 오른쪽 다리고요.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매끈하게 밀렸죠 아주. 네, 이게 처음에 무쇠칼로 민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스테인리스 칼로 민 거. 한 번만 밀었는데 아주 말끔하게 면도가 됐죠. 네, 오늘
이거 저기 뭐 편의점 야간 주말 야간 알바 하시는 할배가 좀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갈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갈아봤습니다. 칼, 스텐칼, 무쇠칼, 그리고 가위까지 한번 다 갈아봤습니다. 네, 뭐 재능 기부하는 거죠. 뭐 저기 뭐 할배 이제 와이프 아주머니도 좋아하실 거고. 네. 네, 아무튼 저기 뭐야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 칼 가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그 전에 올렸던 똥칼 샤프닝 편과 완전히 망가진 주방칼 복구하기 그 컨텐츠를 좀 참고를 하시고 거기 그거를 봐도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제가 칼갈이의 고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기 뭐야 열혈 구독자분이 저보고 왜 이렇게 칼을 잘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아 제가 그 군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저기 뭐야 라이프 파이팅 이 콘텐츠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대테러를 하면서 대테러 군인 임무를 하면서 네, 칼 갈 일이 많습니다. 아 그렇기도 그렇고 아 그 전에 제가 그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 제가 그 금속 기계 재료 그리고 기계공학 이런 걸 또 전공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철공소 운영도 사업체도 운영을 했었고 해서 이런 칼 만드는 일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별거 다 만들었죠. 칼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뭐 반도체 장비 뭐 그 나의 고양이의 이름은 하미입니다.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하철도 만들고 안 만들어 본 것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탱크 반응 장갑도 만들어 보고 네,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이런 거 가는 거는 네, 뭐 이런 큰 장검 일본도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아주 잘 갑니다. 네, 혹시나 그런 거 의뢰 맡기실 분 있으면은 메일 주소로 네,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비디오가 재밌었거나 유익하다고 느끼셨으면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제발 좀 눌러주시고 네, 다른 분들에게도 세아마 TV 채널을 좀 추천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말까지 꼭 1000명을 모아서 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제 올해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미국 하면 얼마 걸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빠르면 한 1주, 2주 네,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갔다가 와서 네. 아, 그 전에 그 미국 갔을 동안 이 콘텐츠들을 미리 영상을 미리 찍어놓고 편집은 미국에서 틈날 때마다 좀 해가지고 올리거나 할 테니까요. 네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고 네네네. 아시죠? 여기로 3,000원, 5,000원 입금해주시면 제가 라면 사먹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네. 아, 입금해주시면 물러줬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진 않지만은 굳이 꼭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아, 제가 좀 라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 좀 입금해 주시고 네 그러시면 좋고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열혈 구독자 분님들처럼 네, 매일 뭐 이렇게 신문 뭐 댓글이 숨기기가 안 돼서 메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비밀 댓글이 안 돼서 뭐 메일 보내셨다고 하는데 부끄러우시면은 뭐 이메일로 뭐 상담을 저한테 하셔도 되고 궁금한 거 여쭤보셔도 되고 네. 바라시는 점, 뭐 불만이신 점, 뭐 건의할 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아마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네 어르신 칼은 갈아드리고 삽시다. 세아마 TV 좋은 세아마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주말이라 맥주를 한잔 하면서 네, 영화 감상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영화 점 찍어놓은 영화가 있어가지고요. 네.